55년 치킨 외길 인생을 걸어온 박영규. 박영규, 대한민국 치킨 역사의 산증인 박영규. 그에게 치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였는데요. 프랜차이즈 원프런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게는 적자나기 일보 직전이었고. 무슨 일 있어? 몇 마리 팔았는데? 닭을 1200마리 튀겼는데 월세 내고 제 월급 주고 나니까 120만 원 남았어. 이런 와중에 터무니없는 행사 지침까지 내려왔죠. 뭐 뭐라는 거야? 두 마리 사면 세 마리 공짜로 주래. 누구 마음대로 투풀 쌈이야. 아, 우리는 이게 못하니까 만들어. 전설이 시작됐다. 두 마리 사면 세 마리가 공짜. 네? 투풀 쌈이요? 지금 당장 그러는 건 아니... 말도 안 돼. 광고 나오던데 뭘 당장은 아니에요? 그게요? 준다 그래. 안 주면 우리만 손해지. 다섯 마리 튀기면 되지. 덕분에 아주 오랜만에 주문이 밀렸는데요. 300이 싫어. 네, 알았습니다. 여보, 투풀 쌈 하나 주고. 어, 알았어. 이거. 네. 그런데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진 와이프. 가게 문 열어놓고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우리 집사람 어디 간 거냐? 저 모르죠. 이미 옆에 있는데 도대체 어딜 가서? 심지어 휴대폰까지 놓고 갔는데요. 엄마가 정확히 깜빡하고 어딜 나가가지고 연락도 없다. 찜질방 같은 데 가서 또 잠들었나 보다. 아빠, 우리 시어머니 한국 돌아가셨어. 병원 자리랑 우리 살집 계약 때문에. 슬애는 눈에 넣어도 안 나쁠 첫째 딸이었죠. 아, 사랑해 우리 딸.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날 저녁 와이프를 찾아 나선 영규. 저 선영의 남편 되는 사람인데요. 혹시 낮에 우리 집사람이 안 와서? 오늘 낮에 우리 집사람 들린 적 있어. 결국 걱정되는 마음에 경찰에 신고까지 했는데요. 아내분이 닭을 튀기다 말고 없어졌다 이거죠. 그렇다니까요.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했죠. 이런 경우는 거의 다 가출이에요. 아니 무슨 일을. 집을 나가신 거죠 제발로.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한편 곧 출소 예정인 영규의 둘째 딸. 웬일이야, 나 금방 나갈 텐데. 현경은 해맑아도 너무 해맑은 게 문제였는데. 어제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연락이 안 돼. 아, 서프라이즈네. 금방 짠 하고 나타날 것 같은데. 설상가상 영규의 악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여보세요, 대포 통장이요? 다 확인하고 보냈는데 왜 압류를 당해요? 사장님, 그거 저금리로 돈 빌려준다 그러고 기존 채무 갈아타라고 전화 받으신 거죠? 에이, 그 되게 유명한 보이스피싱인데 사기 맞아요. 한동안 뉴스에 계속 나왔는데 제 직감상 사장님 지금 망했어요. 정말 되는 일이라곤 일도 없는 영규.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때 미국에서 사돈인 해미가 찾아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아니 사부야, 아니 여기는 어떻게... 아니 진짜... 왜 이렇게 커스터머가 하나도 없어요? 영규는 이대로 해미를 보낼 수 없었고. 아, 가시게요? 특제 소스로 만든 양념치킨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 치킨을 만들었는데요. 금방 다 됩니다. 다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이고, 이거 참. 좋은 마음에 대접하려다가 괜히 사고만 친 영규. 저 가볼게요. 그러다 아내의 소식을 듣게 됐고. 선영이 언니 남편 되시죠? 곧장 그녀가 있다는 저를 찾아왔는데요. 꼭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언젠가 그래야지 생각했던 일이라고. 그런데 신혜. 여보. 갑자기 웬 스님이 된 와이프. 당신 배달 간 동안 닭을 튀기는데 주문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 또 닭 튀기고 전화 받고. 그러다 문득 이게 윤회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 닭 튀기다가 전화 받는 게 무슨 윤회야. 매일 수백 마리 생명을 죽이는 짓도 그만하고 싶어. 죽이는 게 아니고 튀기는 거잖아. 결국 영규는 그런 아내를 이해해 주기로 했고.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래. 내가 이해해. 그렇게 굳은 다짐을 내렸는데요. 이선영, 꼭 데리러 올게. 기다려, 알았지? 내가 기다려. 하지만 흐르는 눈물은 멈출 수 없었죠. 며칠 뒤 드디어 한국에 돌아온 슬애 부부. 내 TV가 없네? 이게 TV야. 소파에 앉아봐봐. 옆에 스위치. 비행기 1등석 같아요. 오, 쿨. 영규는 없는 살림에도 딸 선물을 마련했는데요. 그 냉장고 사돈이 선물해 주신 거야. 무슨 돈이 있다고 이렇게 비싼 걸. 내가 너한테 이 정도도 못해줘? 자식에게만큼은 힘든 내색을 하고 싶지 않았죠. 너 좀 더 보다 가려고.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현경이 나오면 우리 식구 다 같이 모여서 아빠 게살 순살 치킨 한번 먹어야지. 아 비오나 뭐야? 아빠 울어? 아 뭐야 택시 타고 가 가는 거 보고 갈게. 들어가 들어가. 다음 날 영규를 찾아온 슬애. 여긴 어쩐 일이야? 저 아빠 보러. 그러다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는데. 여기 안 사셔. 무슨 사기를 당해서 전세 보증금을 다 날리셨다고 그러던데. 슬애는 혹시나 싶은 마음에 매장을 찾아왔고. 이 문자를 왜 저한테 보내신 거예요? 그 아버님 따님이시구나. 그날 오시자마자 무조건 제일 비싼 냉장고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마지막 선물이니까.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팍팍 들었는데. 너 좀 더 보다 가려고.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아빠 울어? 마지막 선물이니까. 방금 뭐라 그러셨어? 그 마지막 선물이라고 그랬냐고 진짜?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아 글쎄 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보세요? 결국 남편과 함께 영규를 찾아 나섰죠. 빨리 찾아야 돼. 아 근데 여기 너무 넓어서. 쓰레 강강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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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아무런 소득조차 없었는데요. 뭐 그래도 지금 찾았어? 이게 무슨 일이래니 참. 경찰이죠? 신고 새로 들은 거 없어요? 끝내 참아왔던 눈물이 터진 슬애. 귀털 털이가 됐으면서는 이 냉장고를 선물하신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근데 네 아빠도 참 어떻게 보이스피싱 같아 속냐? 저밖에 모르세요. 닭대가리도 아니고. 닭대가리 아니야! 닭대가리 아니에요 우리 아빠. 그러던 그때. 어 연구 아니야? 여기 연구 있다. 이렇게 무료 급식을 기다린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특별 생각도 이웃에게. 두 사람은 다행히 영규를 찾아냈는데. 아빠! 일로 와! 영규! 영규! 그렇게 가까스로 제외한 가족들. 왜 이래? 그냥 가. 제발 그냥 가라고. 내 하루 종일 얼마나 맘졸였는지 알아? 미안하다. 됐으니까 들어가자. 나 좀 내비둬. 진짜 자꾸 이럴 거야? Hey, young girl, look at me. Look at me and listen. Don't be stupid, okay? 조금 뒤 슬애도 황당한 소식을 알게 됐고. 엄마가 진짜 출가했다고? What is 출가? Becoming a monk. 영규, is it true? True. 영규는 결국 혜미 집에 들어와 살게 됐죠. 어차피 빈방인데요, 뭐. 그래. 조급해하지 말고. 그래. 다시 준비해서 일어나자. 다음 날 본격적으로 시작된 영규의 더부살이. 본의 아니게 신세를 좀. That's okay. 맞춰 봐. 어차피 남는 방에서 지내시는 건데. 그리고 뭐 일부러 망하신 건 아니잖아요. 영규, she's kidding, man. 영규는 반찬 하나에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진짜 맛있어. 명란 넣어서 그래. 동생 들어올 때 되지 않았어? 동생도 여기로 와야겠네. 사던 험이 없어졌으니까. 사실 현경이 교도소에 간 이유가 있었으니 바로 아무 생각 없이 주운 골프공 때문이었죠.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네. 설마 이런 일로 재판까지 가겠어요?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 사안도 경미하고 초범이랑 무조건 집행유예래. 나름 대기할래?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아니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방이 좋네요. 넓고. 한편 매일같이 아내와 티격태격하는 오중. 이 나이에 카드 한 장 없이 다니는 사람이 어딨냐? 나 바빠. 할 말 없으면 끊는다. 하루 만 원 가지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냐? 이씨. 도현은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죽을 맛이었는데. 조만간 대박 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든지. 오중은 그런 아내 속도 모르고 영화에만 매진했죠. 돈 줘. 나 이 대표 만들어 가야 돼. 나도 써. 찾아봐. 매일 꼴랑 만 원씩 주면서 왜 돈을 줍게 하냐. 바람에 떨어졌겠죠. 그 상상력으로 시나리오나 좀 잘 쓰지. 조금 뒤 우연히 후배를 만난 오중. 저 토이로 가서 요즘 병원 형이랑 같이 일하고 있어요. 그거 아직 안 들어갔어요? 49살짜리 모태솔로 남 얘기. 시나리오 되게 재밌었는데. 그러다 대박 기회를 잡게 됐는데요. 아 형. 그거 아직 갖고 있으면 그럼 병원 형한테 한번 보여줘볼까요? 내가 얘기라도 한번 해볼까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이병헌이. 다행히 반응은 생각보다 괜찮았죠. 병헌이랑 통화해봤어? 웃었어? 병헌이? 이병헌이 웃었단 말이지? 어 일단 알았어. 같은 시각 영규에게 급한 신호가 찾아왔는데요. 그런데 그때 회가 잘못됐나 봐.
나 진짜 너무너무 놀랐어요. 혼자 있는 것 같아서 깜빡 죄송합니다. 오, 쉣! 영국 예시벌! Kidding, just kidding, man. 그렇게 가시방석이 따로 없는 사돈살이. 그래도 뭐 하기 나름 아니겠어? Volume 좀, please. 거기다 사위마저 분위기 파악엔 꽝이었고. 우리 거치자, 어? 화주! 나는 별로야. 야, 가지쳐. 나 좀 쉽게 해, 어? 질레 안 질래요? 질레 안 질래. 결국 영규가 폭발하고 말았죠. 왜 이래? 내가 네 친구냐? 아무리 미국놈이지만 임마! 정상이 아니잖아, 내가! 아빠! 자격지심이 있잖아, 내가! 급기야 짐까지 싸서 나가려는데요. 편하게 입고 싶어서 그래. 이 밤에 어딜 나가! 아빠 지금 이러고 가버리면 내 맘이 어떻겠어, 어? 오늘 늦었으니까 자고 내일 가. 다음날 본의 아니게 신세 많이 줬습니다. 가보겠습니다. No problem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죄송했습니다. 마음 바뀌시면 언제고 다시 오세요. 기어코 해미네를 떠난 영규. 고집도 진짜! 이거 가져가! 아, 됐다니까! 아빠! 그리고 현경은 드디어 출소했는데요. 잘 지냈어? 근데 왜 빈손이야? 두부 어땠어? 까분다. 밥이나 먹으러 가. 그녀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죠. 집은 망하고 엄마는 중이 되고. 나도 아직 충격이야. 아빠는 언니 집에서 완전히 나온 거고? 잘했어, 잘했어. 뭘 왜 가져와? 아무튼 갈 곳 없는 두 사람은 고시원에 들어왔고. 깜빡보다 더 좁은 데 들어오냐? 뭐가? 뭐가는 여기서 우리 둘이 어떻게 자? 뭐가? 뭐가는 맨날 뭐가야? 비좁은 곳에서 힘겹게 잠을 청하는데요. 거기서 어떻게 자? 잘 수 있어. 내려가, 아빠가 밑에서 자. 대신 내일은 좀이라도 넓은 데로 가자, 알았지? 이때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스레 부부. 여기서 둘이 지내겠다는 거야? 쟤들이 어떻게 여길? 빨리 집으로 다시 들어가. 그래, 언니 말 들어. 됐어. 돈 한 개도 없어, 거지야 지금. 영구, 우리 집으로 갈래 안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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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영규는 다시 해미네로 돌아왔죠. No problem. 그 시각 오중은 애타게 연락을 기다리는데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했고. 별로다. 첫 장만 봐도 글빨이 너무 없네. 오중의 꿈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죠. 며칠 뒤 병원 이사장인 혜미는 아침부터 잔소리였고. 환자는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우리끼리만 졌네? 원래 뷰티케어는 입소문을 좀 타야. 입소문을 타려면 우선 환자가 있어야 타죠. 여러분도 각자 Do your best! 닥터 리는 뭐 좋은 일 있어요? 아님 내가 뭐 웃기는 말 했나? 네? 잠깐 나 좀 봐요. 급기야 1대1 면담까지 시전했는데요. 우리 병원의 베이스가 뭐예요? 뷰티케어 서비스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환자가 아니라 고객이에요. 페이턴트가 아니라 커스터머. 아, 끝나셨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지적이 들어왔죠. 왜요? 뭐 할 말 있어요? 뭐 별건 아닌데 환자는 영어로 페이션트입니다. 보세요. 페이션트. 뉴스 같은 데도 자주 나왔을 텐데 환자는 페이션트. 그럼. 사실 해미에겐 말 못할 비밀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럼 한국에 완전히 정착하는 거네요? Yeah, probably. 어머니가 금이 한양하셨네. My mom 처음 미국 와서 엄청 고생했대. 기분 미쳤구래. 기분 미쳤구래. 알고 보니 온갖 고생을 하며 살아왔던 그녀. 미국 가자마자 남편한테 버림받고 영어도 못하시는데 진짜 엄청 힘드셨겠네. 쫄락 쫄락 Your food very good. 거기다 영어까지 부족해 늘 서러움을 겪어야 했죠. 아, 나 배 아파. You're hungry. Everyone's hungry. 병원 차 불러줘, 빨리. What is she talking about? I am Peter! Patient를 몰라? 좀 빨려, 정말. 그렇게 힘겹게 이사장 자리까지 올라온 해미. 그러던 그때. 아, 무슨 일이세요 여기 병원에? 영규는 나름대로 선물을 준비해왔죠. 사돈어른, 아빠가 개원 선물로 축하 한번 드리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달이라는 것도 나중에 엄청 큰 병원이 되라는 아빠 마음을 담고 있어요. 고마우시죠? 네, 그래요. 고마워요.
조금 뒤 두 사람은 병원 사정을 듣게 됐고 저희 보고도 뭐 환자 좀 데리고 오라 그러시고. 그래요? 네? 병원에 환자 없어서 스트레스 받으신다면서요. 아빠랑 제가 나가서 사람들 좀 데리고 올까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고마운데 마음만 받을게요. 고마워요. 한번 해볼게요. 기다려보세요. 급기야 직접 홍보에 나선 현경. 언니 코만 하면 정말 예쁘실 것 같은데. 뭐라고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녀는 막무가내가 따로 없었는데요. 아, 약간 사각형이잖아요. 교정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아, 한번 오세요. 아저씨 혹시 성형에 관심 없으세요? 아저씨 인상이 좀 느끼하다 소리 많이 들으시죠? 성형 한번 받아보세요. 인상 싹 바꿔드려요. 아니 어디가 또? 아, 식사 중에 죄송한데 혹시 뷰티케어에 관심 있으신 분 없어요? 그러다 드디어 딱 맞는 사람을 찾아냈죠. 성형 관심 없으세요? 관심 있는데 왜요? 잘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가보실래요? 어딘데요? 여기서 멀어요? 한편 혜미는 자꾸만 현진의 눈치를 보게 됐고 스스로 페이션트들이 완벽한 리커버리가 가능하도록 컴포러블한 분위기를 꾸몄어요. 페이션트! 두 사람은 마침내 손님 유치에 성공했는데요. 저한테 진료 받으시면 여신계로 입문하시는 거고. 정말요? 일로 오세요. 그런데 그날 밤 의문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죠. 역삼이면 우리 병원이랑 머지않는 데 아니야? 그렇지. 피해자는 하필 병원 개업 첫 손님이었고 그저께 우리 병원에서 진료받은 손님 죽었대요. 오마이갓. 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병원 이사장이에요. 이번 일로 저희 병원 이름이 공개되거나 그런 일 없겠죠? 근데 혹시 이 건물 출입구 CCTV 좀 볼 수 있나요? 그렇게 CCTV를 확인해보는 형사. 사람들 출입이 거의 없네요. 어? 신하연 씨 나가네요. 잠깐만. 이 사람 누굽니까? 지금 신하연 씨 급히 따라 나간 남자. 글쎄요. 누구지? 도현 언니 남편분이네요. 근데 왜 같이 안 나가죠? 장간호사님 좀 볼 수 있어요? 이에 정민은 바로 확인에 나섰는데요. 남편분이 그날 병원에 왜 왔습니까? 그냥 잠깐 저 보러. 집에서 맨날 보는데? 사실은 저희 남편이 좌약 좀 넣어달라고. 다음날 아예 오중을 만난 정민. 그 좌약? 혼자는 못 넣습니까? 항문에 자약 넣는 거랑 그 살인사건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정민은 어쩐지 오중이 의심스러웠죠. 그날 좌약 넣고 퇴근하는 부인이랑 같이 안 나가신 게 영화 감독 모임에 갔기 때문이라 그러던데 맞습니까? 네. 직업이 영화 감독이신데 8년째 아무것도 안 하시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그날 모임이 있었던 건 확실합니까? 신하연 씨 뒤에서 굉장히 급하게 따라 나가시던데. 권호중 씨 맞죠? 모임에 늦어서 그랬어요. 이마에 상처는 왜 났죠? 아이고 마누라가 핥겠어요. 결국 억울한 오중은 해명에 나섰는데요. 그날 제 아침부터 밤까지 제 하루 다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날도 역시나 도연과 투닥된 오중. 야, 마누라 더 줘. 야, 아, 진짜. 아, 무슨 약값이 갑자기 3천에나 올라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만원을 더 달라는 건데. 그 후 어쩔 수 없이 도연을 찾아왔고. 약값 엄청 올랐더라. 빨리 돈 내놔. 언니, 원장님이 잠깐 오시래요. 기다린다. 3천을 안 받고 말지. 끝내 빈손으로 병원을 나섰는데요. 그렇게 줍줍한 돈과 함께 모임에 참석했죠. 저도 생맥주 하나 주세요. 저를 의심하니까 낱낱이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됐습니까? 그런데 점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상황. 죽은 신하연 씨랑 권호중 씨가 같은 대학 같은 과를 나왔대요? 나는 몰라요. 모른다고. 친분 없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나랑 10년 전 넘게 사이인데 무슨. 그날 감독 모임에 참석했다 그랬죠? 참석했어요. 아무도 권호중 씨가 같이 있었다는 걸 기억 못하던데요? 야! 넌 왜 여기 상처 네가 안 냈다 그래서 사람들 의심받게 만드냐? 거기다 도연마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는데 근데 그 여자를 왜 그렇게 급하게 쫓아간 거야? 너까지나 의심하냐 이제? 왜 그래? 미쳤어 진짜! 심지어 범인이 오중이라 확신하는 정민. 이거 전부 다 우연입니까? 우연인데 나보고 뭐 어떡하라고요? 내 생각엔 우연인지는 알 수 없지만 권호중 씨는 신하연 씨를 봤고 급히 따라 나갔죠. 네. 그는 오중을 무슨 쓰레기 파렴치 안으로 몰고 갔죠. 저기 호텔로 갈래? 호텔 커피숍. 왜 이래 아마추어처럼. 귀가 날쳐.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그렇게 오중은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고 그 시간에 난 모임에 있었다고요. 미안한데 DNA 좀 딸게요.
그 시간에 내가 모임에 있었다는 걸 증명한 사람 데리고 올 테니까. 아, 해보세요. 결국 선배를 직접 찾아왔는데요. 며칠 전 김유찬 감독님이랑 모임에서 봤던 제가 지금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날 선배님이 왜 10시에 어디 가신다고 해서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아, 10시에 나가봐야 되는데. 10시입니다. 덕분에 이제야 의심을 벗을 수 있었죠. 맞아요. 너 보세요. 생사람을 잡고 진짜. 오빠도 참 사람이 얼마나 존재감이 없으면 그러냐. 그래. 투명인간 보다 존재감이 없나 보지. 됐냐? 그리고 이번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는데 위에서는 아무래도 연쇄살인이 병인 줄 것 같은데. 아, 그 저번에 구모동 카페 종업원 하나 죽었잖아. 그거랑 이게 범행 대상이나 수법이 똑같다고. 둘 다 20대 여자가 방어원 없이 목이 돌려 죽었잖아. 그것도 경추골이 탈구될 만큼 아주 강한 인물. 그래서 동일범이라 추정하는 것 같아. 며칠 후 한자리에 모인 병원 식구들. 다들 이번 주 금요일 시간 괜찮으면 회식 어때요? 아, 좋죠. 그럼 장소는 제가 적당한 데 찾아서 예약할까요? 내가 아는 지인이 이태원에서 프렌치 레스토랑을 하는데 거기가 좋겠다. 닥터 올리? 그런데 현진은 오늘도 혜미의 심기를 건드렸죠. 내가 뭐 실수했어요? 자꾸 아는 지인이라고 하시니까 모르는 지인도 있나 해서요. 지인이 아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잠시 뒤 영규가 병원에 찾아왔고. 어, 식사들 하시는구나. 전 식사 전이시면 같이 좀 드실래요? 원장님이랑 실장님은 처음에 어떻게 만나서 결혼까지 하신 거예요? 항상 궁금하던데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한편에 멜로 영화처럼 만났지. 왕대와 슬의 러브 스토리가 밝혀지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첫 데이트. 세종 메이드 한글즈 고궁. 고궁? 하지만 왕대는 다시 미국으로 떠나야 했고. My best at the airport. 결국 아쉬움만 남긴 채 서로 헤어졌는데요.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다시 만난 두 사람. 그러나 집안 반대에 부딪히고 말았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네. 지들이 좋다는데. 아빠. 아무리 지들이 좋다도 그렇지.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었죠. 아버지, 시대가 바뀌었나 봐요. 고마워 아빠. 난 언제 그런 사람 한번 해볼까요? 너무 잘하셨어요. 다음날 현진이 계속 신경 쓰이는 혜미. 우리 의료 비즈니스도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제 병원들도 적극적으로 팔짱을 껴. 병원이 빠짱끼라고? 그게 아니고. 결국 참다 못한 그녀가 폭발하고 말았는데요. 너 나가! 너 말이야, 너 나가라고! 너 나가 당장! 나네, 그러죠 뭐. What's wrong with you? 그러나 아쉬운 건 혜미 입장이었죠. 아, 얼굴 전부 닥터리가 해야 돼. 사람 그렇게 막 자르면 어떡해. 빨리 가서 사과하고 데려와.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일 잘하는 사람 잘랐으니까 아무 의의 없이. 빨리 가서 사과하고 데려와. 어? 딴 데 가버리기 전에. 저희가 지금 선생님이 안 계세요. 직업명부에 닥터리 주소 있지. 가서 데려오자고. 그날 오후 친구를 만난 슬의 부부. 저 잠시만요. 얘 그렇게 갑자기 결혼할 줄 몰랐다. 어떻게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야? 사실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었죠. 알고 보니 클럽에서 처음 만났던 이들. 나랑 술 한잔 커? 어젠 즐거웠어. 그렇게 화끈했던 첫 만남 이후 둘은 사랑에 빠졌고. Will you marry me? Yes! 결국 영규의 허락까지 받아내는데 성공했죠. 수련이야? 아빠가 쳤다. 영화네, 영화. 뭐가요? 아닙니다. 한편 어쩔 수 없이 현진을 찾아온 혜미. 잠깐 들어가도 될까? 그녀는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는데요. 아까 내가 큰 실수했어. 병원에 원래대로 복귀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할게. 현진도 참 한결같은 사람이었죠.
알겠습니다. 그냥 복귀하겠습니다. 복귀가 이미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뜻이라. 어? 원래대로란 말을 따로 붙이실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다음 날. 오, 그럼 나 용돈이라도 좀 줘. 야, 철 좀 들어라, 철 좀. 철없는 동생을 보자 속이 터지는 슬에. 너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고민이라도 한번 해봤어? 고민해, 나도. 일단 알바라도 해서 너 용돈부터 벌어. 다 큰 애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형부한테 넙죽넙죽 손 내밀지 말고. 나한테 용돈 주는 게 그렇게 아깝구나. 근데 내가 나중에 네일샵터에서 대박나면 언니 지금 나한테 헛고민이 뭐니 했던 거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그리고 언니네 돈 이제 줘도 안 받을 거야. 됐지? 줘도 안 받는다면서? 자, 형부 돈 한 개도 없다면서 가져가. 아, 좀 가져왔구나. 그런데 형경에게 뜻밖의 문제가 터졌으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요, 손님? 이게 어딜 봐서 곰돌이에요, 곰탱이지. 장난해요? 어, 죄송합니다, 손님. 다시 드릴게요. 바로 이른 나이에 찾아온 노안이었죠. 이건 제대로 노안인데? 제 나이가 몇인데 노안이 와요? 그래서 청년 노안이에요. 교정수술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수술비 좀 줘, 빨리. 예약하기 전에. 최소한 나한테 상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갚을 거야. 갚으면 되잖아. 어젠 내 돈 줘도 안 받는다고 큰소리 빵빵 치더니. 돈도 많으면서 유세는 진짜. 하지만 이제 네일아트는 더 이상 무리였고. 그거 하려고 수술 받은 건데. 환자분 눈이 원체 약해요. 무슨 이런. 당분간 네일아트도 절대 금지. 결국 슬의 병원을 찾아왔는데요. 병원을 다 하나도 모르는 게 누가 뭐 간호사 시켜달래? 가. 나 상담해야 돼. 누구 우체국 가서 이거 등기 좀 붙여줘. 네, 제가 할게요. 그 순간 이런 일 앞으로 저 시키세요. 그 후 혜미에게 부탁해보는 현경. 아무거나 다 좋아요. 무슨 일이든 할게요. 아, 알았어요. 목숨 걸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일자리를 구했는데요. 바닥 청소는 나중에 퇴근할 때 해. 이때 갑자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꺼냈고. 병원 안에 네일샵을? 굿 아이디어라고 칭찬받을 것 같은데요? 글쎄. 에이, 저랑 내기할래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온갖 자 퍼드된 일을 맡은 박현경이라고 합니다. 내친 김에 바로 물어보는데요. 제가 굿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네일샵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하지만 얄짤도 없는 혜미. 병원이 무슨 돗대기 시장이야? 병원에서 네일을 받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진의 생각은 달랐죠. 괜찮은 생각 같은데요? 우리 병원 베이스는 뷰티케어라 서비스 업종이라고 늘 얘기하셨잖아요. 네일샵도 그 개념에 맞는 것 같은데요? 다음날 출근길에 마주친 두 사람. 성형외과라면서요? 잠깐만요. 저 남자 번호 좀 따올게요. 번호 안 줄 것 같은데. 왜요? 여자친구 있어요. 내 얘기할래요? 현경은 현진이 봐도 참 특이한 사람이었죠. 그런가? 오, 예쁘다! 그리고 영규는 날이 갈수록 쪼그라들었는데요. 현경이 저는 병원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o problem. 뵐 때마다 자꾸 고맙다 죄송하다 하시면 전 계속 No problem만 하게 돼요. 사단체는 아까부터 거기서 뭐해요? 아, 망고가 저 안에 있어서요. 영규, 돈 없지? 이런 와중에 용돈까지 건넨 왕대까지.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받아, 돈도 없으면서. 왜 이래? 받으세요, 그냥. 마음만 받을게, 마음만. 아, 받아, 빨리. 아, 대체 진짜. 정말 사돈 볼 낯이 없었는데. 내가 이럴 것 같더라.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No problem. 와, 이건 오브제 같다. 결국 보다 못한 슬애가 한마디 했죠. 왜 그렇게 눈치가 없냐? 넌 세상이 너 중심으로 도는 줄 알지? 네, 잠시만 될까? 네가 뭘 그렇게... 사실 옛날부터 골 때리는 금쪽이었던 현경. 없을까? 야, 그만 좀 해! 못 들었어? 나 수시라고? 진짜 죽어? 그렇게 툭하면 자매 전쟁이 벌어졌죠. 야, 박경이 너 진짜! 한편 병원에 나타난 뜻밖의 진상 손님. 김은혜란 여자 이거 병원 게시판에 온통 도배를 하는데. 블랙 컨슈머네. 만나서 네거시 좀 빨리 해야겠네. 아, 저기 사단천이요. 박 시장 가는데 선물용품 들고 좀 따라가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다 고집까지 어마무시했는데요. 만나주질 않네. 그러거나 말거나 현경은 제멋대로였고. 언니 우리 저기서 브런치 먹고 가자. 브런치 같은 소리 한다. 아, 나 바쁘다고. 회전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뒤로 가면 돼. 아 정말. 그럼 그렇지. 이번 일로 화가 잔뜩 난 혜미. 안 만나준다고 그냥 와? 만나지도 못하고 왔다면서 이 시간까지 뭐하러 온 거야? 밥 좀 먹느라. 참 진짜 죄송합니다. 정신 좀 차려. 너까지 그러면 어떡하니? 같은 시각. 사장님 저 가보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00? 아이고 하루 8시간에 요새 누가 200 받고 일을 해. 솔깃한 이야기를 들은 영규는 고민에 빠졌는데. 내가 한번 해본다 그럴까? 결국 발 벗고 집안일에 나선 영규. 아빠 뭐해? 오랜만에 내가 뭐 좀 만들어 보려고. 참 업체에 새 도우미 아줌마 복수 추천해달라고 했더니요. 3명 프로필이랑 사진 보냈는데 보실래요? 됐어 네가 정해. 도우미가 뭐 필요한가? 앞으로 내가 할게 그냥. 집에서 노느니 내가 할게 그냥. 아빠 무슨.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기만 하면 더 빨리 늙어. 그는 괜히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죠. 아, 근데 정말 하실 수는 있겠어요? 한 푼이라도 아껴야죠. 고마워요. 요즘 같아선 한 푼이 아쉽긴 하네요. 그 소리를 왜 하냐? 그 소리를. 안 주겠다는 소리잖아. 그날 밤 현경은 다 죽어가는 꼴로 돌아왔고 다음 날 슬에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어제 같이 왔던 아가씨랑 한바탕하고 나서는 안 봤는데. 알고 보니 언니를 위해 혼자 애를 썼던 현경. 1인 시인가 그런 걸 막 하고 그러다 학성기로 막 떠들고. 팔자들을 비교되고 팔자먹 비실라고 얼음 찜질로 팔자들을 새겼다고 2천만 원 달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마지막엔 그 아줌마랑 쌈도 났지. 그리고 영규는 나름 머리를 써보는데. 국물이 끝내줘. 영규. 뭘. 우리 아빠 원래 요리 잘해요. 많이 먹어. 그래야 나한테 들어온 일 마다하고 집안일 맡은 보람이 있지. 무슨 일이 들어왔는데 마다했어? 누가 치킨집을 크게 열었는데 도와달라고 그래서. 얼마 주는데? 300에 플러스 알파레나 뭐래나. 사실 혜미는 다 알고 있었죠. 얼마를 좀 챙겨줘. 한편 웬일로 풀이 죽어있는 현경. 내일도 못해? 솔직히 겁날 때도 있어. 이러다 영영 내일 못하면 어쩌나. 자꾸 기가 죽으려고 그래서 조금 힘들어. 그런 동생의 진심을 뒤늦게 알게 된 슬에. 누가 뭐래도 두 사람은 애틋한 자매였죠. 내일 오고자. 다음날 또 시작된 영규의 돈 타령. 야 맛있다. 맛있어야지. 내가 월급 300도 마다하고 도우미라고 한 건데. 세탁기는 돌릴 줄 알아? 어저께 완전히 마스터했어. 내가 월급 300도 마다하고 집안일 다 맡아서 그랬는데 내가 어설피 할 줄 아냐? 결국 슬애가 대신 나서 아빠를 말렸는데요. 어머님이 다 알아들으셨다고. 월급 내기 어제도 했다며. 그래서 박서방한테 아빠 돈 드리라고 했대미. 내가 지금 뭐 돈 받으려고 그런다는 거야? 그만 좀 해. 돈이 급한 모양이다. 내가 줄게. 왜 그러세요? 그렇게 웃픈 상황이 펼쳐졌죠. 돈 받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받으세요. 저 힘들어요. 아니. 한 번만 더 권해주라. 한 번만 더. 며칠 뒤. 우리 미인왕 프로모션 영상을 제작해볼까 하는데 박 실장이 적당한 업체 찾아서 견적 좀 받아봐요. 우리 광고 도현 언니 남편분한테 맡겨보시면 어때요? 회의 시간에 오중의 얘기가 나왔는데요. 영화 감독이면 그냥 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여러 가지로 나을 것 같네. 뭐 한번 물어볼게요. 하지만 시큰둥한 오중의 반응. 내가 그러고 찍는 사람이야. 노면이 그냥 좀 해. 있는 기술을 왜 썩혀. 그래도 일단 해보기로 했죠. 알바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 그럼. 그렇게 오중은 고민에 빠졌는데요. 영화 감독이 찍으면 허접한 업체들과 뭐가 다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 스토리를 주자. 이번 일은 감독의 명예가 걸린 일이었죠. 허접한 업체들이랑은 뭔가 달라야 되는데. 그날 밤 클럽에서 회식이 한창인 병원 식구들. 그러다 특이한 가수를 알게 됐는데. 저 사람 뭐예요? 아
저 사람 되게 유명해요. 늘 가면 쓰고 다녀서 인터넷에 홍대 가면 뮤지션 치면 나오는데 못 들어보셨어요? 가면남은 범상치 않은 실력의 소유자였죠. 실력도 대단하다. 그렇게 가면남에게 푹 빠진 현경. 저기 가네. 아 진짜 길에서도 저런 가면을 쓰고 가네. 괜히 그러니까 저 가면 한번 벗겨보고 싶네. 저도 그런데요. 어쩌다 서영과 내기까지 하게 됐는데요. 자기 내기 좋아하니까 내기할까? 5만 원 빠? 콜! 저기 가면 뮤지션님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얼굴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하지만 가면남은 대꾸조차 없었죠. 한편 고민 끝에 오중에게 일을 맡긴 혜미. 4천? 너무 많다. 안 하겠다는 사람 겨우 설득하긴 한 건데. 진행해달라 그래. 돈이 좀 더 들더라도 TV에 나갈 우리 병원 첫 홍보 영상인데 퀄리티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오중은 오랜만에 본업미를 뽐냈는데요. 주무라면 느낌이 안 살아서요. 기대 너무 하지 말래요. 여건이 전부 너무 열악하다고. 잠시 후 우연히 아는 배우를 만났고 감독님 뭐 하시는 거 있으면 저 좀 써주세요. 모두 열심히 할게. 즉석에서 섭외까지 마쳤는데 그럼 뭐 하나 찍을래? 덕분에 순조롭게 흘러가는 홍보 촬영. 이에 사람들의 기대도 커져만 갔죠. 블록버스터네 블록버스터야. 컷! 오케이! 그 후 대망의 첫 시사회가 열렸는데요. 2M1으로 이제 나도 새 인생을 살 거야! 그런데 구려도 너무 구린 결과물. 잘 봤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결국 오중은 개망신만 제대로 당했죠. 돌겠네 진짜. 그날 밤 가면남을 다시 찾아온 현경. 하지만 그의 연주를 듣자 마음이 달라졌죠. 여기 5만 원이야. 아이 장난친 거 가지고 뭘 진짜 주고 그래. 에. 며칠 뒤 영규는 여전히 쭈그리 생활 중이었고 잘 주무셨어요? 미안한데 나도 좀 그래. 내가 근데 그건 지금 당장 정말 미안해. 아니야 지금 안 돼. 결국 쌓여있던 서러움이 폭발했는데요. 사람을 참기름으로 하나 진짜. 어디서 손가락질로 사람을 부려먹어. 이런 개싸가지가. 들었나? 출근한 거 아니었어?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영규. 들었겠지? 뭐 들으면 어때서? 거리가 저 정도면 뭐? 욕한 거? 안 들릴 수가 없잖아. 너 이리 와봐. 어? 실험 한 번만 해보자, 이거. 알았어, 해봐.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말해줘. 개싸가지. 들려. 들려? 어. 유일한 희망은 바쁘게 내려가는 동에 못 들었을 가능성인데. 제발 그래야 되는데. 그는 마음 한구석이 콱 막힌 것처럼 답답했죠. 이제 본격적인 구박의 시작인가? 저 불쌍한 놈이랑. 이제 집을 나가야 하나? 어, 온다. 나를 보고 온다. 왜 그러지? 그러던 그때 사과 때문에 걸로 갈 뻔했네.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아빠. 저기 사돈어른, 아침에 혹시 아빠가 사돈어른 얘기한 거 들으셨어요? 아침에 뭐? 개싸가지 그거? 다행히도 혜미는 세상 쿨했는데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 그런 거 마음에 담아둘 만큼 한 가지 않아요. 한편 경찰은 지난 2일과 11일 발생했던 연쇄살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본부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됐고 두 사건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사건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손에 의한 경부 압박이라는 점, 그리고 경추가 탈구될 만큼 강한 힘에 의한 질식사라는 점입니다. 어쩐지 의심스러워 보이는 서현. 문고리가 빠졌어요? 아니 왜 빠지냐? 몰라 그냥 부르니까 빠지네. 걸어있는 동안 잠깐 잠근 건데. 세상에 힘도 좋으시다. 앉으세요. 그날 밤 영규는 하마터면 불효를 저지를 뻔했는데 모레가 아버지 기일이구나. 아이고 이게 정신없어서 제사 돌아가는 것도 까먹고 있었네. 막상 말하기 껄끄러운 상황에 닥쳤죠. 그게 지금 변명이 돼? 내가 앞으로 너한테 어떻게 일을 맡겨? 죄송합니다. 아 진짜 제사를 얘기할 상황이 아니구나. 그래도 용기를 내 사과를 하는데요. 사돈은 잠깐. 뭐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네? 뭔데요? 개싸가지 그거. 아 그거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은 혜미.
사돈아들은 괜찮다 그러셔도 아빠가 계속 그게 마음에 걸리시나 봐요. 아, 그럼 공평하게 사돈아들도 아빠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시면 어때요? 아빠, 그럼 어때? 나 좀 쉬고 싶은데. 아빠한테 시원하게 욕 한번 해주세요. 괜찮아요. 말로 하시기 그럼 뭐 손가락 욕이라도. 그만 좀 해요. 나 좀 쉴게. 그렇게 영규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졌죠. 아버지, 내일이 아버지 기일인데 제사상은 약식으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사돈한테 찍혀가지고 지금 아버지 제사 얘기를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그냥 저 혼자 조촐하게 올려야겠네요.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그런데 오늘 저녁에 집에서 나 친구들이 한 파티 할 거거든. 무슨 이벤트? 뭐 어떻게 한다고? 이벤트인데 좀 도와줄 수 있어? 오늘 오는 여자 중에 내일이 생일인 애가 있거든. 그래서 뭐? 영규에게 들어온 난감한 부탁. 1층에서 놀다가 밤 12시 되면 2층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생일 서프라이즈 해주고 남자가 거기서 프로포즈까지 하는 거지. 결국 영규는 사위 부탁을 들어줬는데요. 손님들 만나보네. 아버지, 아버지 제사상 준비도 못하면서 이게 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는 것 같았죠. 우리는 뼈 빠지게 지낼 서프라이즈 파티 준비나. 아버지 제사상 준비하고 있어야 할 이 시간에 제가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아무튼 성대한 파티는 계속됐고. Why so dark? Happy birthday to you. Oh my god, thank you so much guys. Brian, want to say something to you? Brian. 영규는 하는 수 없이 꼼수를 쓰기로 했죠. 아버지, 올해는 양식으로 좀 드실래요? 정말 죄송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지만 그래서 오셨는데 차마 그냥 가시게 할 수는 없어서 너무 엉망이라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아버지, 이제 끝낼게요. 정말 죄송해요. 다음 날 어쩌다 김풍 얘기를 꺼낸 도연. 근데 김풍 되게 매력 있지 않아요? 옛날엔 좀 찌질했는데. 언니 김풍이랑 아는 사이예요? 나 대학 다닐 때 추억 발자국이라고 여행 동아리 했었거든. 풍이 오빠도 거기 멤버였어. 이렇게 잘 나갈 줄 알았음 확 사귈 걸 그랬어. 조금 뒤 큰 자영이 도연을 부추겼고. 보내봐요. 어떤 반응 보이나 한번 보게. 한번 보내나 볼까? 오빠, 나 장도연인데 기억나? 추억 발자국. 그렇게 우연히 DM을 주고받는 두 사람. 장도연, 오랜만이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어떻게 지내긴, 간호사 하며 지내지. 함 놀러 가야겠네. 그런데 정말로 김풍이 도연을 찾아왔고. 안녕 장도연, 나 진짜 왔다. 한껏 화기애애해진 분위기. 저 사실 얘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어떡해요? 도연 언니 결혼했거든요. 아, 내가 좀 더 일찍 올 걸 그랬나? 이참에 인증샷까지 야무지게 남겼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차는 안 가져왔어? 바로 그때 아주 오랜만에 설렘을 느낀 도연. 바람이 갑자기. 하지만 오중은 괜히 안 좋은 소리만 해댔죠. 나 그런 놈들 제일 싫더라. 정치에 불명인 놈들. 그놈이 하는 게 요리야? 장난이지? 다음날 오중은 아침부터 졸라댔고. 어제 준 2만 원에서 만 원 남은 거 있다며. 김풍이 달라고 하면 네가 그러겠냐? 진작에 이럴 것이지. 그럴수록 스윗한 김풍과 더 비교됐는데요. 쓰레기 좀 미리미리 내놓으라니까. 출근한 사람한테 꼭 이런 것까지 맡겨야겠어? 그날 오후 뜻밖의 연락을 받은 도연. 주말에 일 끝나면 몇 시야? 일 끝나고 약속 없으면 같이 밥 먹을래? 좋아. 그렇게 엄청 근사한 곳에 초대를 받았는데. 앉아.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다. 심지어 전혀 예상치 못한 고백까지 받았죠. 다시 만나니까 정말 반갑다. 근데 너 안 궁금했어? 내가 오늘 왜 널 여기까지 불러서 이런 자리 마련했는지. 이젠 다시 놓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알아. 너 결혼한 거. 그렇지만 기다릴게. 언제까지든. 하지만 이는 모두 도연의 상상이었고. 드디어 대망의 약속 당일. 긴장 좀 하자. 이러다 진짜 마누라 누구한테 뺏기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런 착한 남자가 어딨냐 세상에. 도연은 설레는 마음을 안고 들어섰는데요. 앉아. 이러고 있음 금방 몸 풀릴 거야. 네가 와서 참 좋다. 그런데 그때 너 여기다. 그래, 여기. 얘기했잖아. 대학 후배. 안녕하세요. 상상과 다른 그림이 펼쳐졌고. 요즘 갖고 올까? 치즈 듬뿍 꿀발라 떡볶이. 여기 이름부터가 저렴하게
딱 김통답네. 너 먹고 더 달라고 말하지 마. 잘 기다려. 결국 궁금한 마음에 직접 물어보는데요. 아까 나한테 무슨 말 하려고 그랬던 거야? 너 하면서 나한테 무슨 말 하려고 그랬었잖아. 그러자 너희 병원 연예인 할인 같은 거 좀 되나 물어보려고. 심지어 눈치도 없이 옛날 이야기를 꺼낸 김풍. 아, 이게 도할 때 별명이 개구먼에서 개구먼. 진짜? 아, 진짜? 진짜? 이런 분이세요? 야, 오랜만에 그거 한번 보여주면 안 돼? 너 그거 뭐지 그거? 빨리 타줘. 도현은 결국 특급 개인기를 선보였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와 내 추억이 다르다. 나는 아직 기억한다. 따스한 봄 햇살이 비껴들던 텅 빈 동아리실에서 도현아, 난 네가 참 좋다라고 말하던 그의 음성. 그건 다 무엇이었을까? 그렇게 혼란 속에서 끝난 도현의 로맨스. 혼란스럽다. 그 기억은 아직 선명하다. 그건 다 무엇이었을까? 나의 부질없는 착각? 한편 현경은 돈 내기에 생기가 돌았는데요. 우리 소화도 시킬 겸 공병에서 한 게임 할까? 만원빵! 만원빵 좋아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농구시합 하자고. 아하, 농구요? 한 사람 심판하고. 곧이어 치열한 농구시합이 시작됐죠. 그러던 그때 휘나 어떡해. 병원으로 빨리 가. 결국 현경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수술실이 비질 않네요. 그러다 훅 들어온 현진의 플러팅. 흉터 생기면 안 되죠. 예쁜 얼굴에 몸 좀 아껴요. 덕분에 현경은 마음 편히 상처를 꼬맬 수 있었죠. 며칠 후 도현은 혜미의 사진에 관심을 보였고. 이 사람 터미네이터 맞죠? 이 사람이랑 어떻게 아신 사이세요? 그냥 예전에 이런저런 일로 가끔 보던 사이. 엄청 친하셨나 봐요. 이 사장님 대단하신 분이란 건 알았지만 정말. 슬에는 가슴 짠한 광경을 목격했는데요. 아, 영구가 안 와서. 영구! 고스터 반짝! 이에 조심스레 물어봤죠. 근데 아빠 박서방이 마음에 안 들어? 응? 너무 대면대면하게 그러지 말고. 하나뿐인 사이잖아. 옛날부터 그렇게 같이 치자는데 한 번도 안 쳐주고. 걔랑 화투 칠 때냐? 그 투다도 둘이 친해지면 박서방이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날 밤 곰곰이 생각이 잠긴 영규. 하긴 명색이 병원장에 잘만 보시면 될 것도 같은데. 그렇게 태세 전환에 나섰는데요. 토스트 먹고 가게? 박서방 어떻게 토스트 구워줄까? 믿음? 오케이. 조금 뒤. 보통 친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쎄서 미안해. 감기 심하게 걸리신 것 같아요. No problem. 다 같이 혜미를 리스펙하는 병원 식구들. 이사장님 인맥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친해지신 거예요? 그냥 뭐 내가 뭐 퍼스널 케어 좀 해주고. 하지만 현진이 또 딴지를 걸었고. 퍼스널 케어면 뭐 어떤 퍼스널 케어죠? 퍼스널 케어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나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왜 맨날 청소야?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기분 더럽게. 화면이 멈춰서요. 어쩌다 혜미 컴퓨터를 봐주는데요. 이 선생님이 못 고치는 거면 AS 기사도 못 고쳐요. 지난번 데스크 컴퓨터도 AS 기사가 못 고친 거 이 선생님이 고치셨어요. 수고했어요. 그날 오후 왕대를 반갑게 맞아주는 영규.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와서 박서방? 오늘 뭐 했어 장인어른? 어제 묻힌 고스톱 한 판 칠까? 영규는 최선을 다해 왕대랑 놀아줬죠. 잘 친다. 나 따랐어! 아야, 우리 박서방 머리 좋다. 에이, 우리 박서방. 그렇게 두 사람은 부쩍 가까워졌고. 우리 이런 데 자주 오자. 아까 찜질방 안에 있는 치킨집 말이야. 이때다 싶어 슬쩍 본론을 꺼낸 영규. 투자 한번 안 해볼래? 이거. 난 돈이 없는데? 큰 돈 아니고. 진짜 동원이 마음에 하잖아. 하지만 왕대는 칼같이 선을 그었죠. 병원장에 돈이 왜 없어? 투자 이런 거 전부 맘한테 허락받아야 돼. 한편 혜미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였는데. 식은땀 좀 봐. 힘들면 얘기할게. 힘내세요. 화이팅. 이런 와중에 반갑지 않은 메일까지. 생 보고 기어날 거면 이런 거 좀 보내지 말지. 응? 아, 이사장님. 잠시 후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혜미. 고열에 탈진이셨던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영양제 맞으면서 좀 쉬세요. 그러나 혜미는 컴퓨터부터 찾았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선생님한테 고쳐달라 그럴게요. 뭐야 이게? 발 마사지? 맞아, 맞아. 이대로 자신의 과거를 들킬 수 없었죠. 컴퓨터 좀 꺼져 지금 당장. 이게 뭐야? 네, 방문 잠그였죠.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성에 안 찼고. 와, 이쌤 유머감 쩌신다. 안 돼!
급기야 성취하는 몸을 직접 움직였는데 결국 쓰러진 채 발견된 혜미. 이사장님! 뭐? 회복실을 계셨는데 왜 여기까지? 끝내 혜미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죠. 이 메일 때문이었나 보네요. 사람마다 남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게 있겠죠. 그럼 제가 지금 고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발 마사지 하신 게 뭐 그렇게 창피한 일이라고. 그럼 나가시죠 뭐. 그리고 밝혀지는 사진의 비밀. Good. One picture check, please. 그날 밤 슬에는 서운한 사실을 알게 됐고 괜히 헛짓했네. 뭐? 그 사람 아빠가 요즘 잘해준다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진짜 헛짓이라 그런 거야? 투자 못해준 건 미안하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사위라고. 진짜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영규는 뒤늦게 죄책감이 밀려왔는데요. 아빠한테 그 사람은 고작 투자자로밖에 안 보였던 거야? 진짜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예전에 아빠 안 그랬잖아. 이렇게나마 미안한 마음을 보답하고 싶었죠. 원래 한국에서는 사위한테 처가해서 씨암딱을 잡아주는 풍습이 있거든. 와, 처지가 이렇다 보니 깜빡했어. 많이 먹어. 그 후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나 허니한테 프로포즈한 날이잖아. 결혼 기념일도 아니고 프로포즈한 그날까지 챙겨? 지구 반대편에 살던 애들이 어떻게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됐는지.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해요. 그쵸, 사돈? 네. 네. 슬에는 VIP 손님을 맡게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여기 차 좀. 저분이 차랑 싸우신가 봐요. 들어오면서부터 목에 힘 딱 들어간 게 도도하잖아. 같은 시각 혜미 집에 놀라온 꼬마 손님. 네, 사모님. 뭐야? 더럽게 애 만져. 떡볶이 해줘, 나 배고파. 그런데 범식이는 악동 그 자체였고. 냅잖아. 아, 배워. 다시 해. 영규는 혼이 다 빠질 지경이었죠. 다시 사오면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좀 씻어서 먹자. 사오라고. 혼나볼래? 혼나볼래? 한편 혜미한테 제대로 털리는 슬에. 창안 사모 특별히 신경 좀 쓰라고 내가 그랬잖아. 안내만 해드리면 어떡해. 계속 케어를 했어야지. 병원 식구들 선물 나눠주는 게 뭐 중요하다고. 뭐가 우선인지 몰라? 그렇게 슬에는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요. 맨날 저렇게 갈구는지 모르겠어. 갈굼당해도 실장님은 보면 항상 참 단아하고 반듯하지 않아? 박사임당이야, 박사임당. 그 사이 범식이는 온갖 생떼를 부렸고. 빨리 나가, 빨리! 갔잖아! 마침 혜미가 그 모습을 보게 됐죠. 그렇다고 할아버지 참은 어떻게 해? 떡 좀 사오겠습니다. 여기. 돈 있습니다. 결국 억장이 와르르 무너진 영규. 너 왜 불쌍한 할아버지를 괴롭혀? 저 할아버지가 뭐가 불쌍해? 불쌍한 할아버지야. 왜? 왜냐면 다음날 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브날이 다가왔고. 어? 크리스마스 거 왔어? 어. 들어봐. 오늘 우리 데이트 컨셉은 두 번째 프로포즈. 어? 좋아. 두 사람은 세상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요. 아, 너무 맛있어. 한 번 더 칠게요. Of course. 정말 당장 신기록을 달성할 기세였죠. 반면 영규의 자존심은 흠집날 대로 흠집났죠. 너 왜 불쌍한 할아버지를 괴롭혀? 저 할아버지가 뭐가 불쌍해? 불쌍한 할아버지야. 그래도 혜미가 시킨 심부름은 해야 했는데. 네, 좋습니다. 잠시만요, 이사장님. 한마디 하고 가주시죠. 여기 계신 노숙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말씀 한마디. 아, 무슨. 자, 이사장님께 박수! 그렇게 영규는 무대 위에 섰고. 여러분 다들 집이 없고. 저 할아버지는 집이 없어? 집이 없어. 자기 집이 없으니까 여기 사는 거지. 저 할아버지는 돈도 없어? 돈이 없지. 망했다 그랬잖아. 끝내 참아왔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죠. 여러분 끝까지! 왜 저래? 같은 시각 와인에 취해버린 슬에. 마셔라 마셔라 마술이 들어간다. 생전 처음 보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녀는 기어이 사고를 치고 말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파국이 시작됐죠. 어, 안녕하세요. 아줌마 누군데? 차관 사모님이잖아. 못되게 생겼는데. 죄송합니다. 술 좀 취해서 우리 나가. 어?
그렇게 시작된 슬의 폭주. 실장님은 술 드셨나봐요. 저희가 실장님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박사인다. 니들 여기 웬일이야? 니들은 왜 내 선물 안 갖고 와? 욕까지 처먹으면서 니들한테 선물 줬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나가질 거! 내가 나가질 거!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으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 어디서 이렇게 술을 마시군. 얼른 데리고 들어가. 얼른! 잠깐 스탑! 저한테 불만 많으세요? 맨날 처먹어가지고! 씨...이세요? 뭐? 너 뭘 찾지가, 뭐? 내가 생전에 이런 애가 아닌데, 늘 반듯한 애인데. 기어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그녀. 그거 모르지? 왕태 씨랑 처음에 나이트에서 만났지. 일 났다. 나 그날 나이트에서 만나서 바로 호텔 가가지고. 그만 좀 해. 얼른 좀 데리고 들어가요. 그렇게 막을 내렸죠. 결국 평생 잊히지 않을 흑역사가 생기고 말았죠. 그만 울어. 그럴 수 있지. 아내는 2017년 크리스마스 날 하루 종일 울었죠. 아마 한 20시간 울었던 것 같아요. 며칠 뒤 여행 이야기를 꺼낸 현경. 일본으로 요카니아 한번 가면 안 돼요? 네가 지금 여행 다닐 때야? 사범 처녀는 여행을 참 좋아하나 봐. 우리 한국 들어왔을 때도 한 달씩인가 여행 중이더니. 그땐 어디 갔었어? 유럽! 바로 그때. 저 깜빵 갔었어요. 저 한 달간 감옥에 있었어요. 무슨 일로? 절도. 현경은 시원하게 비밀을 오픈했고. 그렇게 된 거예요. 항상 돈될 게 뭐가 있나 보고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렇게 두 사람만 속이 타들어 갔는데요. 뭘? 깜빵 얘기를 왜 해? 아, 그럼 농담을 진단으로 받아 촌스럽게? 아이고, 진짜로. 심지어 병원 식구들까지 그녀의 비밀을 알게 됐죠. 내가 절도범이랑 직장 동료가 될 줄은 몰랐네. 다들 조심하세요. 깜빵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운 곳에 있답니다. 조금 뒤. 윤 선생님은 저 여자가 누군데 이렇게 오래 얘기하는 거야? 새 여친 생겼나? 분위기가 여친 같진 않은데. 아이고. 서현을 걱정하는 작은 자영. 꽃뱀이 우리 윤쌤 꼬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 꽃뱀 같은데. 윤쌤이 꽃뱀을 꼬시는 거겠지. 자, 오늘 다들 즐거웠어요? 저 고기만 먹었어요. 아직 술이 부족해? 한 잔만 더 할까? 그런데 그날 밤 또 다른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 최초 발견자 좀 만나게 해줘. 반장님, 그 세 번째 살인 같습니다. 범인은 특정 직업군에 있는 게 확실했죠. 악스터 세보 플루란이라고 보통 수술할 때 쓰는 흡입 마취제입니다. 이 정도면 범인이 일반인은 아닐 것 같고 아마 제약업계나 병원 쪽에 관련된 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오중은 우연히 나영을 만났는데요. 감독님! 어! 여기 웬일이세요? 감독님을 여기서 만나다니 기적인데요, 이건? 저 방금 감독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즐거운 시간은 정말 오랜만이었죠. 너 경도고 군호중 맞지?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야, 오랜만이네. 근데 동창 아니었죠? 친구가 아니라 교생 선생님이었던 거 있지? 이 여자의 웃음이 이토록 싱그러웠나? 첫사랑이랑 그렇게 헤어지신 거예요? 이 여자의 눈빛이 이토록 반짝였었나? 마치 그녀는 오직 내 이야기만을 듣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나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우주에 혼자 버려진 존재는 아니었다. 그리고 뜻밖의 이슈가 생긴 병원. 박스터 세보플루란이란 마취제예요. 그게 왜 없어져? 그걸 누가 다 훔쳐갔다는 거야? 병원에 있는 사람들 일 끝나고 전부 다 모이라고 그래. 곧바로 혜미가 상황 파악에 나섰는데. 병원이 약품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이게 무슨 망신이죠? 주말에 수술실 출입할 사람 있어요? 저요. 수술실 왜 갔어요? 청소하러요. 알았어요. 이어서 현경에게 뼈있는 한마디를 날렸죠. 저기 말이야. 네? 병원에 있는 약품들은 전부 용도가 있는 거야. 너무 억울해요. 아니야, 뭘. 이때. 아, 캠코더! 주말에 CCTV 먹통이어서 제가 수술실에 캠코더 설치했거든요? 그렇게 캠코더를 찾는 현경. 현경 씨, 그만해. 누명 벗어야죠. 그녀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잠시 후 겨우 정신을 차린 현경. 원래 없었나? 아우 배고파. 아우 몇 시야? 놀랍게도 범인은 병원 식구 중 한 명이었는데 다음날 또 나영을 만난 오중. 뭐가 궁금한데? 삼행시 있잖아요. 감독님이 직접 지으신 거예요? 내가 지었지. 감독님 정말 천재인가봐요. 오중은 그녀 덕분에 살아있음을 느꼈죠. 그녀의 맑고 투명한 두 눈을 보는 순간
온 우주에 그녀와 나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다. 그 따뜻한 시선만이 나를 버티게 할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졌다. 나영아, 고맙다. 뭐가요? 우리 또 보자. 나 간다. 한편 구두 이슈가 생긴 작은 자영. 어디 봐봐. 아, 아내 못이 휘었네. 다시 펴서 굽기면 되겠는데? 이럴 때 필요한 건 현진의 맞는 가방이었죠. 가방에 망치도 넣어 다니세요? 이쌤이 망치를 왜 들고 다녀요? 망치는 없어요? 있습니다. 이쌤 가방엔 없는 게 뭐예요? 묻으셔봐요. 감사합니다. 양말 이걸로 갈아신어요. 맥가이버가 따로 없네. 그날 저녁 영규는 솔깃한 얘기를 듣는데요. 네 친구 중에 증권사 직원이 있다고 그랬지? 나 채권 다 팔았는데 어디 투자할 때 추천 좀 해달라 그래. 판 게 얼만데? 1억. 한번 투자해달라고 그러면 해줄까? 꿈 깨. 한번 얘기해보면 안 될까? 그리고 여전히 현경을 의심하는 듯한 혜미. 또 지난번처럼 약품이 도난당하거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장간호사가 수술실 출입한 사람 철저히 통제해. 네. 저요? 말씀드렸지만 저 진짜 아니에요. 현경 씨는 아니지. 물론 절도정관이지. 왜 그러세요? 결국 현경은 서러움에 눈물을 보이고 마는데. 그래 의심하라 그래. 나만 아니겠지. 그래도 다시 밝은 모습으로 돌아왔죠. 이거 하나 드실래요? 저건 뭐하는 기계예요? 아 지진계요. 지진계요? 우리나라도 뭐 지진이 나나? 이리 주세요. 제가 까드릴게요. 아 고마워요. 저 이거 한 번만 구경해봐도 돼요? 현경은 내친 김에 맞는 가방도 구경해보는데요. 천재지변, 교통사고, 배침몰. 일상이란 어느 날 갑자기 참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사실 현진이 재난에 민감한 이유가 있었으니. 아유, 조심해서 갔다 와. 걱정 마. 하지만 엄마는 돌아오지 못했고. 엄마! 시너를 실은 화물차가 폭발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를 포함해 7명이 숨지고 1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 뒤로 재난 트라우마가 시작된 것이었죠. 엄마가 너한테 작별 인사를 꼭 하고 싶으셨나 봐. 무슨 말 하고 싶었는지 알지? 사랑해 현진아. 엄마 아빠가 늘 지켜볼게. 잘 지내. 같은 시각 투자를 받기 위해 애쓰는 영규. 이거 제가 구상하던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인데요. 여기 한번 투자 안 해보시겠습니까? 안 해보실랍니까? 그는 조심스레 혜미에게 향하는데 바로 그 순간 사람 뒤에 오셨으면 인기척이라도 좀 내시지. 본의 아니게 민망한 상황이 연출됐죠. 죄송합니다. 거기서 왜 웃냐? 웃음이 터지는데 어떡해. 면전에도 대고 그렇게 웃어버렸어. 많이 상했겠지? 맞방이라도 끼워 그럼. 그게 말이 되냐? 말이 돼. 이에 영규는 나름의 방법을 써보는데요. 일단 가스를 좀 모으자. 아빠 과일 좀 먹어. 역시 마음이 많이 상했어. 헤이 영구. 오 마이 갓 왜 이래. 미안. 잠깐만 저 좀 보시죠. 하지만 오히려 역효과였고. 지금 저 놀리시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아니라 생으로 나온 방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래도 영규는 포기하지 않았는데. 고구마는 많이 먹으면 방귀 나와. 그거 좀 나오면 어때서. 아 솔직히 말해서 방귀 안 끼는 사람 어디 있어. 나도 끼고 자네도 끼고 김연아도 끼어. 저놈의 주둥아리를 그냥. 저기 고구마 좀 드세요. 됐어요. 결국 못 볼 꼴만 보고야 말았죠. 또 꼈어. 다음날 우연히 도연의 얘기를 듣게 된 혜미. 이제부터 내 인생 롤모델은 강수진이야. 롤모델 이사장님 아니었어요? 였었지. 왜 롤모델을 바꿔도 하필 발 관련 인물로 바꿨지? 나한테 무슨 암시를 주는 건가? 야속하게도 그녀의 비밀은 모두 들통났죠. 제 우편물에 섞여 들어왔네요. 아네 알아. 알고 있었어. 한편 도연에게 새로운 근심이 생겼는데요.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엄마가 관절염이 심해졌다 그래서. 칼슘 영양제 꾸준히 챙겨 드시가세요. 외출하고 나서는 한 번씩 발 마사지 좀 해주시라고 하세요. 이 사장님한테 발 마사지 좀 배울까 봐요. 우리 엄마 해주게. 그런데 그때 이 사장님. 아니 나 발 마사지 했어. 그게 왜? 진짜 그런 말 한 게 아니고. 그래 사람들 발 주물러서 돈 벌었다? 단단히 삐져버린 혜미. 아 이 사장님 실망이야 두 사람. 이거 큰일 난 거 맞죠? 아 망했다. 그날 밤 혜미에게 슬픈 소식이 전해졌는데 설리반이 뭐한테 방금 전화 왔는데 빅풋 조지완 선생님 어제 돌아가셨대. 돌아가시기 전에 맘 많이 보고 싶어 했대. 빅풋은 혜미의 스승님이자 정신적 지주였죠. Keep in mind, you gotta make it from your heart when you give a foot massage. 그렇게 큰 슬픔에 빠진 그녀. 이를 본 영규는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는데요. 왜? 왜 여기서 뭐 하는데? 이거 보여주려고 데려왔는데 침대에 엎드려있네. 침대에 엎드렸으면 왜? 너 방 구기려고 그런 것 같아서 그러지. 그저께 너 저 자세로 있다가 뿡뿡거렸거든. 아 어이없어. 다음날 현진이 먼저 해명에 나섰고. 안녕하세요. 참 그거 오해세요. 장관호사 어머님이 요즘 관절염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발이 아프다고 장관호사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의도나 의미는 없었습니다. 오해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도현은 죄송함에 어쩔 줄 몰랐는데. 정말 죄송해요. 저 사실은 팔목숨 찔렀어? 가만히 있어봐. 일어나봐. 내 방으로 같이 좀 가자. 혜미는 다친 도현을 그냥 보낼 수 없었죠. 죄송했습니다. 앉아. 발 내놔봐. 발 마사지 좀 해줄게. 어우 저 제발요 이 사장님. 어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앉아. 이어 눈물 젖은 과거를 솔직히 털어놓는데요. 나 30년 전 미국 갔을 때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 왕대 아빠한테 버림까지 받고. 그러다가 우연히 중국인 선생님을 만나서 배운 게 이 발 마사지야. 잠도 안 자고 하루에 20시간씩 정말 죽으라고 발만 만졌어. 그래서 점점 소문이 나고 셀럽들이 날 찾기 시작했지. 그렇게 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제 미국에서 연락이 왔더라. 나한테 발 마사지 처음 가르쳐줬던 그 선생님이 돌아가셨다고. 사실 혜미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멋진 여자였죠. 어머니 관절염이라며 칼슘 영양제 놔뒀으니까 갖다 드려. 그 사이 현진에게 보답하려는 현경. 저 오늘 월급 나왔거든요. 형도 공짜로 깨매주신 보답으로 제가 밥 산다고 했잖아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요. 사과해 주세요. 알았어요. 꼭 살 거예요. 어? 정말요? 그녀는 현진을 가면남 공연에 초대했는데. 그럼 내일 제가 클럽 샌드위치 사드릴까요? 사실 내일 가면남 공연하거든요. 알겠어요. 그러죠. 하지만 현진은 부산에서 중요한 수술이 있었고. 이미 한 시간이나 지났는데 이거 캔슬이에요? 캔슬은 아니고 좀 미뤄졌어. 저녁 8시 반. 네, 6시 반 공연이에요. 그럼 나 서울 갔다가 수술 전까지 다시 올게요. 아, 예. 그는 다급히 서울로 다시 향하는데요. 오늘 저녁 7시 15분 서울발 부산행 편도 항공권 한 명 예약할게요. 그렇게 겨우 약속을 지킬 수 있었죠. 들어가세요. 이쯤 끝나면 가면은 나올 거예요. 아, 금방 갖다 드릴게요.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 가면남. 그런데 가면남의 연주에 푹 빠진 현경. 결국 현진 먼저 다시 부산으로 향했고 현경은 한참이 지나서야 현진의 부재를 알아챘는데. 어때요? 어디 가셨어요? 화장실 가셨어요? 네. 똥 싸세요? 네. 나 먼저 갈게요. 내일 병원에서 봐요. 그리고 다음날 굿모닝 오셨어요 이사장님. 혜미는 세상에서 제일 뿌듯한 자리로 돌아왔죠. 내 인생의 롤모델은 오늘부터 우리 이사장님이야. 그날 밤 혜미를 다시 찾아온 영규. 시간 좀 괜찮으시면. 시간 괜찮아요. 뭔데요? 하지만 혜미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고 제 결론은 투자 불가예요. 아무리 사돈지간이라도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니까. 더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가져오시면 재검토하죠. 고맙습니다. 이에 영규는 필사적으로 수정에 매달렸죠. 내가 말하는 것부터 뭔지 인터넷에서 좀 찾아봐. 찾아봐 좀 빨리. 그 후 어느 외국인이 병원을 찾아왔는데요. 여기 그레이스 박 있어요? 아 한국말 하시는구나. 이사장님 아니에요? 맞아. 원장님 여기 이분이 이사장님 찾으시는 것 같은데. 그는 바로 혜미의 전 남편 샘이었죠. 줄리엔? My son?
Are you really my father? I'm your father. Why did you come so late? I'm so sorry. Emmy, it's me. Get out of here right now! Mom, it's Dad. Mom, calm down! Get out! Shut up! 한편 나영은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을 했고 지금 시간 되세요? 감독님이 연기 지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어디로 가면 돼? 그렇게 대본 연습을 같이 하게 된 두 사람. 당신이 미래로 가면 톤을 2단계 정도만 낮춰봐. 당신이 미래로 가면 날 잊지 않는다면. 나영은 오중에게 호감이 있는 게 확실했죠. 야, 영화도 상대역이 감독님이면 좋겠다. 그날 저녁 영규도 혜미의 소식을 알게 됐고 지금 상태가 좀 어떠셔? 엄청 심란하시지. 아빠 지금 사돈한테 투자받는 거 문제 생길까봐 그러는 거구나. 평소보다 더 조심스레 혜미를 찾아왔는데요. 좀 괜찮으세요?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네, 고맙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제 사업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시장 점유율을 넣을 때 그 시장이 모든 당뇨리를 다 포함하는 시장인지. 혜미는 지금 이런 거에 신경 쓸 겨를이 아니었죠. 네, 네. 모조리 다. 네. 알겠습니다. 쉬세요. 네. 이런 와중에 거머리처럼 들러붙는 샘. 이러지 말랬지. 날 좀 용서해줘.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건데?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 그는 진심으로 용서를 비는데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 용서해줘. 나랑 얘기 좀 하면 안 돼? 어? 잠시 후. 오랜만에 같이 누워보는군. 하나도 안 변했어. 매사가 이런 식이지. 샘은 이제와 개수작을 부렸죠. 당신 하나도 안 늙었어. 또 어려진 것 같아. 왕대랑 당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거로 만족할게. 사실 샘이 혜미를 찾아온 이유가 있었는데요. 사실 당신한테 비즈니스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 1억만 투자해줘. 내 얘기 들어봐. 나쁘지 않을 거야. 급기야 눈물 연기까지 시전했고 사업하다 망해서 지금 트레일러에서 홈레스처럼 살고 있어. 나 갈게. 내가 죽을 놈이다. 한 번만 살려줘라 혜미. 근데 이대로 가면 난 정말 죽어. 결국 샘을 도와주는 대인배 혜미. 1억 좀 송금해줘요. 고마워 혜미. 이윤희 평생 안 잊을게. 그 시각 영규는 열과 성을 다했는데 사돈이 감동받아서라도 투자해주겠는데? 그는 지금 혜미의 투자가 너무 간절했죠. 얼굴 내일 깎고 밤에 발톱 깎으면 부정타. 발톱 내일 깎고 이렇게 좋을 때 빨리 와야 되는데. 며칠 후 조신한 며느리 무드인 슬에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여긴 우리 며느리고 병원 상담실장. 그리고 현경은 매일같이 가면남을 찾아왔는데요. 1월 공연 진짜 진짜 감사했어요. 혹시 말을 못하시는 건 아니죠? 외국인? What's your name? 아나타노 나마에와 난데스카? 아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된다니까. 아, 저 그 이번 주 일요일에 공연 가능하세요? 언젠가는 저한테는 말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전 가면남님 진짜 광팬인데. 아주 그냥 가면남에게 푹 빠져버린 그녀. 저 이 동영상 100번째 더 봤어요. 진짜예요. 그런데 하필 휴대폰을 놓고 왔고 아빠 나 핸드폰 한번 왔을게. 지금 전화 온다니까. 잠깐만. 가까스로 연락이 닿았는데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핸드폰 주인인데요.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거기 클럽인가요? 저 실례지만 지금 전화 받으신 분 누구세요? 카운터에 맡겨놓을게요. 아 저기 잠깐만. 가면남님? 그토록 궁금했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여보세요? 어 수일아 엘리베이터 내렸어? 그런 목소리였구나. 한편 오늘도 한 소리 듣는 슬에 말만 하면 뭐해. 끝까지 체크를 해야지. 죄송합니다. 바로 그때 네 일에 대한 얘기한 거지. 너한테 뭐 다른 불만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또 지난번처럼 잊고 싶은 흑역사가 떠올랐는데 뭘 그렇게 잘못했다가. 그 후 살갑게 간식을 사온 그녀. 디저트 좀 드세요. 커피는 남자 선생님 두 분은 아메리카노, 세 분은 라떼예요. 우리도 빨리 뭐 좀 챙겨드려야겠다. 하지만 그날 이후 많은 게 달라졌는데요. 이걸 나눠서 주자. 빨리 있으면 원래 있어야 돼. 먹고 땡이야.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죠. 실장님도 이거 좀 드세요. 이것 좀 드셔보세요. 그 사이 현경은 휴대폰을 찾으러 왔고 그쪽에 달아주신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선물을 받게 됐는데요.
제가 왜요? 이거 어제 가네남님이 여기 직접 맡겨놓으신 거 맞죠? 네. 대박이죠? 츤데레 스타일이야?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닌 보람이 있네. 그런가 봐요. 곧이어 현진을 찾아온 현경. 이사장님께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 읽어보시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현진의 반응이 어딘가 차가워졌죠. 가면은 호텔 캘리포니아 연주 못 보신 거 보실래요? 아니요, 안 볼래요. 그래요? 저 일 좀 할게요. 아, 죄송합니다. 그날 오후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한 현경. 여기서 시력이 더 나빠지기 시작하면 위험 신호예요. 수시로 시력 체크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악은 실명이죠. 눈 너무 피로하게 하면 안 돼요. 알았죠?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무언가 열심히 만들었는데요. 알고 보니 가면남을 위한 선물이었죠. 오늘은 직원분이 대기실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요. 비싼 선물은 못 해드리지만 이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핸드메이드 피크예요. 너무 고마워서요. 제가 요새 눈이 좀 고장나서 실력 발휘를 다 못했어요. 오늘 공연 기대할게요. 곧이어 가면남의 연주가 시작됐는데 여기서 시력이 더 나빠지기 시작하면 위험 신호예요. 최악은 실명이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온 현경. 그런데 그때 덕분에 현경은 생기를 되찾을 수 있었죠. 한편 아빠, 수제비떡 먹는 거 어때? 큰딸이 찐으로 걱정되는 영규. 담배 피냐? 갑자기 무슨 담배야? 안 핀다고? 내가 무슨 담배를 피워? 항상 몸가짐 조심하고 너무 물란. 내가 무슨 물러는 짓을 했다고? 이게 다 슬의 엇보였는데요. 그럼 모르지? 왕태 씨랑 처음에 나이트에서 만났지롱. 아빠, 옛날에 내가 한번 실수한 것 같고 지레짐작 그러지 마. 쟤 현경이부터 잡아. 걔 연주 들으러 가는 거잖아. 슬의야. 결국 슬의는 제대로 서러움이 터졌고 나 홀로 광란의 댄스 파티를 즐겼죠. 나는 소망한다. 그날의 일이 사람들 기억 속에서 빨리 사라지기를. 나는 소망한다. 그들의 어떤 시선에도 흔들림 없게 내 심장이 단단해지기를. 나... 뭐 이 구역에 미친가 보지. 며칠 뒤 갑자기 이름을 바꾸겠다고 하는 왕대. 네 이름 너무 촌스러워. 형부 이름이 좀 촌스럽긴 하지. 봐. 형님도 그러잖아. 그게 얼마나 비싸게 주고 지은 이름인데. 아, 솔직히 왕대가 뭐야, 왕대가. 하지만 혜미는 얄짤도 없었는데. 더 이상 그 이야기 꺼내지도 마. 잠시 후 현경은 아직도 자랑이 한창인데요. 언니, 이거 꼭 반지 같지 않아요? 그렇게 좋냐? 그거 인터넷 보니까 가격도 얼마 안 하더구만. 가격이 무슨 상관이에요? 이걸 저한테 선물하려고 했다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이에 현진은 기분이 안 좋기만 했죠. 마음이 뭐가 중요해? 가격이 중요하지. 안 그래? 뭐라고 그러셨죠? 곧이어 아침 회의가 시작됐고 사회 초년생을 위한 가슴 성형 이벤트 어떨까? 에이, 이건 안 돼요. 우리 보형물 세리건 제품이라 원가만 200인데 가격을 어떻게 300에 맞춰요? 하라는 대로 해요. 결국 모자 전쟁이 발발했는데요. 이벤트 안 할 거야. 진행하지 마.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왜 맨날 엄마 마음대로야? 말한 대로 진행해. 이벤트 진행하기만 해봐.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이번엔 왕대도 조용히 넘어갈 수 없었죠. 내가 맨날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을 가만히 놓아놔? 엄마가 한복할 때까지 나 진료 안 해. 진료를 거부해? 이게 어따 대고. 아, 사돈처녀, 내 말 그대로 전해. 그렇게 중간에서 고생만 하는 현경. 뜨거운 맛 보기 전에 까부지 말고 당장 진료 시작하라. 이사님한테 내 말 그대로 전해. 내가 지금 그냥 까부는 걸로 보이냐? 전해달라는데요. 좋은 말로 할 때 그만해. 내가 먼저 보여줄까? 마지막 경고다. 형부가 직접 가서 얘기하면 안 돼? 조금 뒤 현진은 현경의 통화를 듣게 됐고. 근데 노안수술 받고 눈 시린 거 말고 증세는 없거든? 괜히 겁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녀를 위해 영양제까지 샀는데요. 저랑 묵직발에서 이긴 분 드릴 테니까 도전하세요. 누가 먼저 도전할지 가위바위보로 정해. 퍽! 아싸! 간다! 빡! 뭐야 이거? 윤쌤 뭐예요?
윤치빠시라면서? 현경에게 일부러 져준 현진. 가위바위보! 뭐? 안 그래도 요새 눈이 안 좋다고 요런 거 먹으라 그랬는데. 그럼 갈 사람한테 갔네. 그런데 우리 가면남 피크 하나 더 만들어줘야겠다. 현진은 그런 현경이 야속하기만 했고 급기야 기타까지 샀는데요. 어떤 기타요? 클래식이요? 뭐든 일단 보여줘보세요. 그 뒤로 연습하고 또 연습했죠. 한편 왕대의 반항은 계속됐는데요. 개명 신청? 누구 맘대로 이름을 바꿔? 내일 날 박는 대로 개명 취소하고 무조건 진료하러 나오라고. 네가 만약 설득 못하면 너까지 내가 책임 물을 거야. 알았지? 절대 물러설 기미가 안 보이는 왕대. 문을 열어봐. 얘기 좀 해. 어? 나까지 한 번 어떡해. 동등한 사업 파트너로 인정해주기 전에 때가 왔어. 뭐? 지금부터 서재로 들어가는 가스 공급 끊어. 정말 보일러 끄게? 할 수 없잖아. 한파주 입은데. 그래도 혜미는 차분히 대화를 시도했죠. 박왕대,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 엄마가 뭐든 마음대로 하니까 그게 다 불만이야. 왜? 너 대화하려면 똑바른 자세로 해. 바로 그때 내가 칼을 빼들게 만드는구나. 두고 봐. 결국 파국으로 치닫은 모자 갈등. 오늘부터 박왕대 원장은 해고됐으니까 미인현으로 바꾸겠습니다. 왜 갑자기 원장님을? 그렇게 하세요. 오늘부터 왕대 기자 전부 동결시켜. 왕대한테 한 푼이라도 나 몰래 졌다간 너도 끝이야. 알았어? 심지어 혜미는 초강수까지 뒀는데요. 이사장님, 아빠 그러시는데 지금 누가 집 보러 왔다고. 이제부터 왕대랑 너 니들 살 곳 니들이 찾아. 이에 왕대를 간절히 설득하는 두 사람. 계속 이렇게 버틸 거야? 집에서 병원에서 다 쫓겨라. 당장 돈 한 푼씩 뭐 어쩔 거야. 이제부터 우리가 사부인 없을 때는 민이라고 불러줄게. 어? 그렇게 왕대가 먼저 고개를 숙였죠. 미안해 맘. 한 번만 봐준다. 다시는 이러지 마. 나 진 거 아니야. 작전상 후퇴한 거야. 언젠가 반드시 엄마 이길 거야. 그날 밤 어쩐 일로 2차를 제안한 현진. 오랜만에 모인 김에 다 같이 노래방이나 한번 갈까요? 그리고 조금 뒤 현진은 비장의 무기를 꺼냈는데요. 아, 그 기타는 뭐야?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시라고요? 네, 제가 요즘 기타에 좀 빠져서. 다들 박수! 그렇게 대단한 운명까지. 하지만 현경은 지루해 죽을 맛이었죠. 이 선생 노래가 그렇게 감동적이야? 그게 아니라 아프다 거예요. 잠을 못 자가지고. 다음날 나영의 연락을 받은 오중. 매번 얻어먹기도 좀 그렇고 그걸 또 반땡하냐? 이에 오중은 꼼수를 써보는데요. 이렇게 매일 만 원씩 주는 거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지 않아? 그냥 일주일치를 한 번에 주면 어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시간 남으면 청소기나 한 번 더 돌려. 갔다 올게. 그럴수록 살가운 나영에게 마음이 갔죠. 그냥 궁금해서요. 어떤 분이에요? 아니 뭐 감정도 없고 AI 같아. AI. 감독님이랑 얘기하면 뭐든 왜 이렇게 재밌지? 그렇게 두 사람은 점점 멀어졌는데요. 그리고 내일 목동에 좀 들렀다 와. 엄마가 반찬 좀 싸놨다고 가져가래. 나도 내일 영화제 가야 돼. 오빠 거길 왜 가? 대리수상 간다. 대리수상 됐냐? 너 남일부터 하면 어떻게 그렇게 잘 들어줘? 나 너네 집 가기 싫다고. 나 사람 취급이라도 하냐? 내가 틀 말했어. 결국 사달이 벌어지고 말았죠. 어? 괜찮아? 다쳤다. 소리 안 치워. 야, 문 열어봐.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 가려고? 야, 이 밤에 어디 가게? 어쩐지 계속 꼬여만 가는 부부 사이. 연락하지 말라는데 도윤이 우리 집에 와 있네. 걱정하고 있을 것 같아서. 그 시각 영규는 투자에 사활을 걸었고. 뭐 하는 거야 저녁 내내? 상학교에서 수정 좀 하려고. 다음 날 혜미에게 넌지시 운을 띄었는데. 지금이라도 제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있으시죠? 아니요, 없어요. 에? 저는 못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에 보다 못한 스레가 한마디 했죠. 아빠 자존심도 없어? 왜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네. 용기 있게 할 말 하는 게 자존심 없는 거냐? 아빠만 상처받으니까는 소리 아니야. 못난 내 탓이다. 아빠. 니들 볼 면목이 없다. 한편 오중 역시 근심이 한가득인데요. 아, 도연이가 안 만나겠대. 그러게 평소에 잘 좀 하지. 이게 무슨 난리야. 끝내 최대 위기를 맞은 두 사람. 오빠, 나 생각을 좀 해봤는데 꼭 어제일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결혼 생활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
우리 당분간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 같은 시각. 어참, 뭐 위치 좀 바꿔달라 그랬지? 영규는 낑낑대며 가구로 옮겼는데요. 이때 마침 와인이 눈에 들어왔고 팔자도 좋다. 에휴. 급기야 햄이 침대에 누워보는데 침대가 무슨 여왕이냐. 그렇게 사돈 방에서 곤히 잠든 영규. 그리고 오중은 마음이 무겁기만 했는데요. 몸 안 좋다고 일찍 퇴근하셨는데요. 그때 문득 도연과 연애했던 시절이 떠올랐죠.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냐? 이 알파벳 춤 오빠가 만든 거야? 하지만 이들의 사랑은 쉽지 않았는데요. 누구 맘대로 결혼이야? 4년 전에 영화 하나 찍은 건 망했고 그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면 뭐 어떻게 애를 먹여 살릴 건데? 안 돼! 그러나 변함없는 마음을 보여줬던 오중. 오빠. 러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라. 한편 영규는 일어날 기미가 안 보였고. 아빠, 오늘 병원 회식 예약이 잘못돼서 우리 집에서 하기로 했어. 한참이 지나서야 깼는데요. 이걸로 나갈 수도 없고 어떡하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영규. 매몰 비용에 오류라는 게 있다. 그때라도 나가서 솔직히 말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를 못했다. 이 꼴로 나가면 무슨 망신이야. 그 사이 왕대는 영규를 찾았고. 잠깐 누구 만나러 나가셨나? 그때라도 나갔어야 했다. 영규는 몰래 눈치만 봤는데요. 미치겠네 진짜. 아빠 핸드폰 방에 그대로 있는데? 오 마이 갓. 밖에 나가신 게 아니야? 그렇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그럼 설마. 니들 볼 면목이 없다. 에이, 아빠가 얼마나 강한 분인데. 이러고 있지 말고 집안이랑 집 주변을 다 같이 찾아보죠. 빨리 안 가고 뭐 하는 거야 진짜. 결국 경찰에 신고까지 했는데. 예전에도 한번 가출하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상태가 안 좋으셔서. 요즘 계속 상태가 안 좋았다고요. 이분이요? 아니요, 아빠가요. 파출소 같이 잠깐 가주시죠. 그러나 끝까지 안간힘을 쓰는 영규. 뭐야, 뭐가 안에 걸렸나? 이 문 좀 열어봐. 안 돼. 이걸로 나가면. 그래. 뭐가 안 돼? 뭐 걸린 것 같진 않은데. 그럼 하나 둘 셋에 당기죠. 하지만 끝내 우스운 꼴을 보이고 말았죠. 영구? 이게 무슨 이게 뭐고? 아, 제가 설명을. 같은 시각 오중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고. 아 맞다, 영화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상을 받으러 왔는데요. 가려진 시간에 엄태화 감독님. 권서방 나온다. 대리로 뭐 받는단다. 엄태아 감독이 보내온 수상소감을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도연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죠. 도연아, 미안하다. 나 만나서 고생만 하고. 너 이거 기억하니? 결국 방송사고 제대로 낸 오중. 아니 어디로 사라졌어? 또 회계한 짓 하다 끌려갔나 보지 뭐. 과연 도연과 오중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내용은 최대한 빠르게 편집하여 여러분께 보여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욱 빠르게 영상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너의 등짝에 스매싱 20화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